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채화 독학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수채화 그림 스타일 알아보기입니다. 옷이나 가방, 뭐 취향 등등에만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채화에도 수채화 스타일이 있을까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채화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스타일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수채화 기법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스타일을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수채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 둬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 쫑긋 눈은 크게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수채화가 무엇일까요? 뜻을 먼저 알아보자면 영어로는 워터컬러, 한자로는 물숱, 채색체, 그림화. 잘 보시면 모두 물이 들어가죠. 수채화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안료를 물에 개거나 풀어서 그리는 그림을 말해요. 기름에 개어 풀어내서 그리는 유화는 불투명의 특징을 가진다면 수채화는 투명하고 깨끗한 물에 물감을 풀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투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투명 수채화 혹은 맑은 수채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채화에 입문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물과 물감과의 관계인데요. 물의 양에 따라서 투명함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물의 양 조절에 따라서 그림의 승패가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승패라는 것은 그림이 잘 그려졌냐 못 그려졌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물 조절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완성되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수채화의 최대 문제는 역시 물이었어요. 물을 잘 활용해 줘야 하는데 물 조절법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꾸준히 연습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물 조절법을 찾아야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수채화 그림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종목이고 물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수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 조절법은 이야기 드릴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채화 스타일 이야기 하는데 물 조절 이야기만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다른 걸 하나 더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얼른 커피 한 잔 타셔서 마시면서 여유 있게 들어주세요. 이번에 이야기 드릴 내용은 수채화 기법들이에요. 예전에 수채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라데이션은 사실 수많은 수채화 기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필수적으로 익혀둬야 할 가장 중요한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포함해서 총 4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채화 스타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웨트 인투 웨트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웨트 온 웨트라고도 하고요.
젖은 종이 표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물감색을 혼합하는 채색 기법이에요. 투명 수채화의 핵심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이 깔려있는 종이에 색을 올리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데 효과적이에요. 뒷부분에 나오는 얼룩덜룩한 채색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눈여겨서 봐주세요. 종이 표면에 물을 깔아주실 때는 물을 충분히 깔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물을 깔아준 후에 바로 채색에 들어가기보다는 물이 종이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는 시간을 준 다음 색을 넣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 5초 이상 10초 미만의 시간에서 색을 올려주면 충분히 물을 먹은 종이는 색을 좀 더 자연스럽게 퍼뜨려 준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투명하게 색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팔레트에서 색을 섞어주는 게 아니라 젖은 종이 위에서 바로 색을 섞어주기 때문에 수채화의 투명함이 더 잘 표현이 돼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주는 작업인 만큼 보색끼리 섞어줄 경우에는 무채색이 표현되기 때문에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사색, 즉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섞어줄 경우 부드럽고 화려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겠죠. 물감의 양을 구역마다 다르게 넣어주게 되면 부드러운 웨트인투 웨트 기법에서도 충분히 진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요.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더욱 부드럽게 색이 섞이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을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중간 부분 색을 풀어주실 때는 이미 칠해져 있는 물의 양과 붓에 묻어있는 물의 양을 거의 동일하게 해주셔야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노란색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웨트인 웨트 기법은 한번 칠하게 되면 다시 걷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다 섞는 게 아니라 그 밝은 부분을 처음부터 남겨주시면서 종이 위에서 믹스를 해주셔야 돼요. 네모 바깥에 제가 칠한 원래의 색과 네모 칸 안의 색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물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색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연하고 은은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기법만 잘 활용하셔도 다채로운 느낌의 그림 분위기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색채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글레이즈라는 기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물감이 마른 표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웨트 인 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일단 색을 깔고 건조를 시켜줄게요. 수채화가 서양 그림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많은데요. 글레이즈와 덧칠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레이즈란 어떤 색상 위에 같은 계열의 색이나 혹은 다른 계열의 색을 얇게 깔아서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글레이즈와 덧칠 그리고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은 비슷하거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물감이 건조됐으니까 글레이즈 기법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밑색과 같은 색으로 네모 칸의 3분의 1 정도 고르게 칠해보면 한 겹
즉 한 톤이 진하게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색인 옐로우 워커를 한번 칠해 볼게요. 초록색 위에 겹쳐지면서 꼭 팔레트에서 두 가지 색상을 섞은 것처럼 종이 위에서 레이어드 되면서 믹스된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코발트 블루를 한번 올려 볼게요. 초록색 위에 코발트 블루가 채색이 되면서 청록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글레이즈 기법은 같은 색상 또는 다른 색상을 올려서 또 다른 2차 색을 종이 위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초록색을 처음에 칠했던 부분 위에다가 한 번 더 겹칠해서 볼게요. 고르게 채색을 해줘보면 한 번 더 색이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을 글레이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법의 특징을 이야기 드리자면 색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씩 색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기존 색상에 여러 번 겹칠을 해서 색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기법으로, 이 글레이즈 기법을 잘 사용해주면 그림의 톤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중후한 느낌을 잘 낼 수 있고요. 그림의 무게감도 같이 생기는 기법이에요.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마른 종이 표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채색을 하고 말려줄 거예요. 핑크색 꽃을 상상하면서 화이트 컬러와 퍼머넌트 레드를 같이 섞어줘서 채색을 하고 말려볼게요.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은 종이 표면이 마른 모든 그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림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데 쓰인다고 해서 묘사 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붓터치가 살아있고 붓터치를 반복해서 여러 번 겹치면서 색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감과 힘이 생기게 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붓터치와 붓터치를 연결해 가면서 색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연하게 또는 진하게 줄 수도 있어요. 물체의 질감 표현이나 디테일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법이고요. 이것은 물체를 파악하고 관찰하는 형태감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연필 소묘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기법이에요.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의 묘사와 덧칠 기법을 잘 표현해 낸다면 그림의 디테일이 풍부해지고 사물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 채색이에요. 어두운 명도에서 밝은 명도로 바뀌는 채색으로 물의 양을 이용해서 물감을 희석시켜서 물감의 밝기 변화를 주는 기법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감의 양을 점차적으로 붓에서 빼주면서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깔고 한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쭉 끌고 내려와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는 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 물방울이 떨어져서 얼룩이 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이렇게 저처럼 붓에 물이 묻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원하시는 예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을 깔지 않고 하는 그라데이션은 발색이 또렷하고 색이 진하게 표현되는 반면 연한 색으로 넘어가는 경계 부분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경계 부분을 만들어줘야 할 때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스킬을 키운다면 경계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라데이션만 다룬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 기법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립을 누르셔서 영상을 따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채색 기법은 얼룩덜룩한 채색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을 깔고 하는 채색과 물을 깔지 않은 채색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wet into wet 기법은 종이 위에서 여러 가지 색이 섞여 다른 색을 만들어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얼룩덜룩한 채색은 색의 가장자리 부분만 서로 섞이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을 아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중간중간 파랗게 칠하는 부분들도 그대로 색을 유지하면서 이 두 색이 만나는 가장자리 경계 부분만 알아서 색이 섞이거나 번진다는 것이 이 기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을 깔지 않는 얼룩덜룩한 채색은 좀 더 진한 발색을 보이고요. 두 색깔의 경계 부분도 경계가 또렷하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법의 쓰임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 그림 그릴 때 이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이거 외에도 수채화 기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들을 제가 서두에 깔아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진짜 주제인 수채화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면 빨리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수채화 스타일은 묘사를 안 한 그림과 묘사를 한 그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즉 묘사를 하지 않은 그림은 앞에서 알아본 기법으로 얘기 드리자면 웨트 인투 웨트 기법만 사용했다든지 혹은 그라데이션 기법만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얼룩덜룩한 채색 기법만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했다면 묘사를 하지 않은 즉 색으로만 그림을 단순하게 마무리한 스타일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마무리했다고 해서 안 좋은 그림이 아니고요. 또 좋은 그림도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깔끔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디자인적 요소, 즉 수채화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 세 가지 기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묘사를 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기법 중에 남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웨트 인투 드라이 기법이에요. 글레이즈하고 덧칠하기랑 비슷한 기법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즉, 통틀어 크게 이야기하자면 묘사하기인데요. 이 기법들까지 모두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림의 깊이와 디테일이 생기는데요. 그만큼 붓터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림의 볼거리가 많아지고 원근감도 생기고 그림의 분위기도 한층 더 깊이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돼요. 그럼 이쯤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수채화를 그리고 싶은지도 그 방향을 조금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채화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수채화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색을 차곡차곡 쌓고 싶다. 또는 내 그림에 깊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묘사를 한 그림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느낌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수채화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묘사 안 한 그림과 묘사를 한 그림의 서로 다른 분위기들을 그림을 직접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묘사를 거의 하지 않은 그림들이에요. 보시면은 단순한 터치랑 그 다음에 색의 변화는 거의 물 조절로만 준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느낌들의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웨트 인투 웨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얼룩덜룩한 채색의 느낌들이 다 들어갔지만 겹칠한다든지 뭐 색을 많이 쌓아서 여러 겹 올려줬다든지 이런 느낌들은 볼 수가 없는 그림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동백꽃인데요. 꽃잎에서는 붉은색의 밝음, 어두움의 그라데이션 표현과 나뭇잎에서는 다양한 녹색이 웨트인웨트 기법 그리고 얼룩덜룩한 채색이 거의 동시에 사용되어져서 채색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림 전체가 단순하면서도 색감이 다양해 보이는 깔끔한 일러스트 요소가 좀 더 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카리투스를 두 종류 준비했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로 색채의 변화가 다양할 뿐 나뭇잎결 표현이라든지 질감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묘사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그림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표현으로 그림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묘사를 한 그림들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wet into wet 기법,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법, 얼룩덜룩한 채색, 그리고 추가로 글레이즈와 덧칠, wet into dry 기법이 이 그림의 부분 부분에 모두 사용이 되었어요. 펜지꽃과 아네모네 꽃그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는 다르게 단순한 부분들은 단순하지만
주제 부분에서는 색이 여러 번 겹칠되어서 무게감이나 거리감, 색 강화 등이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에 말한 모든 기법이 포함된 그리고 붓터치가 좀 더 표현된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펜지꽃과 아네모네 꽃 같은 기법이 들어갔지만 약간은 거친 붓터치가 함께 표현되면서 차분한 그림들과는 달리 생동감이나 화사함이 좀 더 표현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디테일도 앞에 그림들보다는 조금 더 있겠고요. 묘사에서도 붓터치를 강하게 하느냐 혹은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까지 함께 보면서 수채화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조금 힘드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수채화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의 스타일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수채화를 독학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림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곳이 마땅히 없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이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시는 독학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수채화 기법들 영상 다시 돌리셔서 꼭 한 번은 연습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